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74부 후금의 중추 만조 8기 너희 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오스만 제국한테 있어서 예니체리 분단이 있다면은 후금, 나중에 청이죠. 청한테 있어서는 바로 이 8기군이 있죠. 사실상 후금군의 중추를 담당하는 주력 부대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8기군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부대냐? 1626년 후금의 건국조 누라치가 세상을 떠나고 홍타이지가 새로운 칸에 즉위를 하게 되죠. 홍타이지는 후금이 당면한 내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는 평소에 본인의 지론대로 명보다는 먼저 누구를 손봐주자. 조선을 손봐주고 여기를 안정시키지만이 우리가 중원을 보다 집중력 있게 공략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새로운 전쟁, 즉 조선을 먼저 굴복시키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조선 쪽에 투입이 돼가지고 맹활약을 했던 부대도 역시 8기군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8기군은 어떤 부대냐? 본래 여진족은요, 어느 정도 농경을 하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몽골이나 이런 애들처럼 농경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니고, 여진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농사를 지을 줄 알았습니다. 다만 그 농사 기술이 조선이나 명만큼 그렇게 수준이 있는 농사 기술은 아니었죠. 아무튼 뭐 농사를 할줄 알았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생활이 좀 넉넉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뭘 했냐면은 수렵을 했죠. 심지어 배 타고 나가서 해적질도 한 전력이 있어요. 여진 해적이 한때 고려시대에 좀 이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진족이라는 것은요, 의외로 다재다능한 멀티플레이어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선비조, 흉노, 뭐 돌궐, 몽골, 거란 이런 애들하고는 뭔가 좀그 궤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는 것이 여진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진족이 사실 뭐 농사도 지을 줄 알고 배 타고 나가서 해적질을 한 적도 있고 또뭐 장사도 나름대로 했다라고는 하지만 하나하나가 에이플은 아닙니다. 그냥 뭐할줄 안다 정도예요. 실제로 여진족의 주력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바로 이 수렵이었다는 거죠. 사냥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주요 생업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촌락의 구성원들은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수렵에 참가를 해가지고 부족의 생계를 유지한 데에 기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전사로서 여기에 맞서 싸워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진족 부족의 남자들은 평상시에는 그냥 사냥에 동원이 되고 유사시에는 군인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 방식은 후금이 건국된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금 병사들은요, 이게 농경민족하고 달라요. 농경민족처럼 애초에 전쟁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농사짓는 생활하다가 유사시에 동원돼가지고 훈련받고 전쟁터에 투입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방식이 아니라 평상시부터 사실상 전쟁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렵이란 게 그렇잖아요. 사냥감을 추적하고 쫓아가가지고 사격을 가해가지고 잡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포위망을 구성해가지고 몰아붙이고 이런 군사 훈련에 준하는 그런 행동들을 평상시부터 하고 살았다는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물자가 부족하면은 다른 부족이나 혹은 조선이나 중국의 국경지대를 약탈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후금의 병사들은 일생 자체가 전쟁과 훈련으로 점철되어 있는 하나하나가 전쟁 기계들이었어요.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후금이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선이나 명보다 처지는 게 많아요. 활용 무기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철기, 철제 무기도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병사 하나하나가 상당히 많은 전투 역량과 경험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정말 무서운 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 킹덤 아신전에서도 뭐 나오는 표현인데, 실제로 고려 태조 왕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여진 기병 만 명만 뭉치면은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어진다. 그리고 저런 애들 10만 명이 모이게 되면은 천하는 제들일 것이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후금 병사들은 개개인의 기량이 상당히 뛰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초기 여진족은 어쨌든 이 부족 전사들을 이런 식으로 재편을 했는데요. 10명의 전사들을 하나로 묶어서 기본 전술 단위인 니루라는 부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니루가 화살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니루는 자신들의 지휘관으로 니루 에젠을 선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매년 가을에 한 차례씩 열리는 대규모 수렵 행사, 이런 거 놓고 보면은 뭔가 정치 체제가 약간 좀 고대 국가틱한 느낌이 나는데, 왜 우리나라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추수 무렵에 이제 벌어지는 수렵을 겸한 그런 제천 행사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아직도 이제 했었는데, 이때 당시 이제 니루들은 다른 니루하고의 결속력을 다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 전체 훈련을 여기서 겸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때 니루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또 상위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상위 조직이 잘란입니다. 그리고 이 잘란의 지휘관을 잘란 에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 단위 시절에는 니루 잘란 한요 정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601년, 누라치가 여진족들을 통합해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부족 단위로 구성된 군사 편지를 뭔가 좀 이제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라치는 니루의 정원을 100명으로 늘려가지고 총 4개의 니루를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선택을 하게 돼요. 자, 이때 결성된 부대, 즉 4개의 니루가 지금 하나의 잘란으로 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대한테 깃발을 갖다 하나씩 이제 줬었는데, 그 깃발이 황색, 홍색, 남색, 백색, 총네 가지 색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개의 군기를 지니고 다니면서 누르하치의 직속 친위 부대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사기병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팔기병지에 사기병지에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병지라는 것은 말 타는 기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개의 깃발, 네 개의 군기를 사용하는 부대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누라치가 결성한 이 사기병지가 나름 이제 누라치가 부족들을 통일한 데 있어서 꽤나 이제 큰 기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니까 이거를 확대,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진 부족들을 통합하면서 세력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자신의 친위부대 세력도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니루의 정원을 이번엔 이제 300명까지 늘리게 돼요. 그리고 5개의 니루로 1개의 잘란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1개의 잘란은 정원이 1,500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5개의 잘란으로 1개의 구사라는 상위 부대를 또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1개의 구사는 7,500명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 구사를 지휘할 지휘관인 구사 에젠을 또 선출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기병제는 총 3만에 달하는 대병력으로 증편이 되었고, 이것이 초기 누라치가 후금을 건국한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건국 1세대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삼국지로 치자면은 왜그 조조 휘하에 있었던 청주병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군대기도 해요. 1615년 누라치는 세력이 더 커짐에 따라서 사기병지를 한번더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래서 4 플러스 4로 가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4기 외에 다시 또 4기를 한번더 추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8기병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8기군이라고 하는 것은 8개의 기병 부대라는 뜻이 아니라 8개의 깃발을 갖다 사용하는 그런 부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8기군이 사용하는 깃발 또한 당연히 기존에 있던 4개의 색깔에서 다시 또 4개를 갖다가 추가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색깔 자체는 4개지만 양자를 어떻게 또 구분을 하냐면은 원래 있었던 거하고 새로 있었던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4개 테두리가 없는 것들 있죠, 그죠? 이 테두리가 없는 깃발들을 정자를 썼어요. 정남기, 정황기, 정홍기, 정백기. 이게 원래 있었던 4개고 나중에 이제 추가된 4개. 이네 개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가 있는 것을 양자를 붙여가지고 양황기, 양랑기, 양백기, 양홍기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총 8개의 깃발을 사용하는 부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토탈 병력이 6만이 되겠죠.
후금의 주력군인 8기군은 원래 이름은 이제 8기 깃발을 사용한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기병 전력이 핵심인 건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기동력과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군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은 이 8기군은 각 기별로 서로 다른 루트를 이용해가지고 진군을 하면서 적군을 교란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다가 목표 지점에 신속하게 직결을 해가지고 폭풍 같은 속도로 적에게 타격을 가하는 그야말로 분격 합진. 즉, 나눠서 행군을 해가지고 한 군데에 합쳐가지고 바로 적을 갖다 밀어붙이는 그런 전술에 굉장히 능한 부대가 바로 8기군이었다는 거죠. 사실 사로우 전투 때 조명연합군이 하려고 했던 게이 분격합진이었잖아요. 사로로 나눠가지고 서쪽에서 포크처럼 찔러 들어가고 남쪽에서 이렇게 쭉 찔러서 올라오는 그런 방식을 썼는데 이 분격합진이 실패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목표 지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이제 합류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합류 포인트 설정을 좀 잘못한 것도 있었고 합류 포인트까지 오는데 이게 너무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패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걸 진짜 전문적으로 잘했던 것이 후금의 8기군이죠. 어떻게 보면은 원숭이 앞에서 나무 타는 행동을 했던 거죠. 이 사로 병진 작전 자체가. 그리고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은 전방에는 중장 기병들이 선두에 서서 적의 전열을 돌파를 했고 그 뒤를 이어서 경장 기병들이 지원 서격을 가하는 굉장히 전형적인 기병 전술을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후방의 보병 부대를 예비 부대로 두기도 했죠. 후금의 2대칸 홍타이지는 이렇게 완성된 8기군 제도로 한번더 개편을 하게 돼요. 한번더 손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홍타이지는 각 부사의 지휘관인 부사 에젠의 명칭을 총관 대신으로 바꾸게 됩니다. 뭔가 이름 느낌이 무슨 삘이 나냐면은, 명예, 군사 제도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나죠. 자, 그리고 앞으로 이 총관 대신들은 단순히 군사 작전 지휘뿐만 아니라 군무 전체를 갖다가 통괄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부사에는 원래 부지휘관으로 메이렌 에젠이라는 게 있었어요. 메이렌 에젠은 티오가 하나인데 그 메이렌 에젠 티오를 둘로 늘려요. 그리고 이들의 명칭을 또 뭘로 바꾸냐면은 역시 또 중국 냄새나게 좌관 대신으로 계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메이렌 에젠은 마찬가지로 군사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군법 업무를 관장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처럼 홍타이지는 8기군을 기존의 부족제적인 성격이 아닌 나름의 중국 제도들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홍타이지가 8기군을 벌써 이렇게 손을 봤다는 것은 앞으로 홍타이지가 만들고 싶어 하는 나라가 어떤 유형의 나라인지가 벌써 이제 각이 나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부족체제적인 성격을 최대한 지워나가면서 중국식의 그런 중앙집권화된 관료제 국가로 궁극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르케이지만이 중원에 입성해서 중원을 순조롭게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 홍타이지는 후금의 전력을 단순히 기병 전력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보병, 공성 병기, 그리고 각종 화력 병기들을 다루는 병과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노력은 누르하치 때부터 이미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홍타이지가 좀더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서 기존에는 아직 이제 후금이 부족했던 게 뭐였냐면은 수군 전력하고 화력 무기였습니다.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아직은 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숙달한 병사들을 보유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됐던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홍타이지가 상당히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8기군의 총수요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한족으로 구성된 보병 부대들을 양성을 함으로써 뭐 공병, 수군, 그다음 화포를 다루는 부대, 병참 보급을 담당하는 부대 이런 부대들을 주로 이제 한족 병사들로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후금군은 영원성 전투에서 사실 봤다시피 기병전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성전에도 능한 군대로 변모해 나갔다는 거죠. 1627년 1월 8일 후금의 칸 홍타이지는 마침내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조선 출병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원정군은 3만 6천 명의 병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6천 명씩 6개 부대로 잘라가지고 총 6명의 지휘관이 이제 각기 한 부대를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총대장이 누구였냐면은 페르 아민이었어요. 홍타이지하고는 사촌지간이고 사실 이 사람이 이제 홍타이지에 대해서 나름 좀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불만을 외부로 돌릴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지휘관들을
자꾸 바깥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전쟁을 갖다가 일으키는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때마침 이괄의 반란이 실패한 후에 그 잔당들이 후금에 투항을 해옴에 따라서 조선의 북방 지역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입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군의 국경 방비 태세, 그 허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홍타이지는 또 여기서 명분을 뭐라고 잡냐면 이렇게 명분을 잡아요. 인조가 부당하게 왕위를 찬탈했으며 억울하게 폐위를 당한 광해군의 원수를 누가 갚겠다? 바로 내가 갚겠다. 그게 이웃나라 지도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전쟁 명분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 명분을 잡은 이유도 사실은 이괄에 잔당들이 가가지고 대단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렇죠. 아니, 본인들 모터가 인조 반정에 참가를 해가지고 득을 본 사람들인데, 또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괄은 광해군을 따르는 충신이었고, 인조가 부당하게 광해군을 몰아내가지고 폐위를 시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홍타지 입장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좋은 전쟁 명분으로 잡았다는 거죠. 마치 당태종이 고구려 원정을 떠날 때 연개소문 정변을 명분으로 잡았잖아요. 그거하고 조금 유사한 느낌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홍타이지는 내부적으로 자신이 조선 원정을 단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대외적으로 하는 얘기였고, 좀더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 조선이 오랜 세월 동안 가도의 모문령과 협잡을 해가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후금의 변경을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군이 직접 쳐들어온 건 아니지만 사실상 가도의 모문령을 조선이 서포트를 해주고 있었고, 그 모문령이 잊을만 하면은 후금 국경지대에 와가지고 분탕질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모문령의 배후에는 조선이 있는 것이 확실하고, 이거는 조선이 언젠가는 우리 후금의 우환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을 봐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당시 후금이 주장한 전쟁 명분인 광해군의 원수를 갚는다. 이거는 그냥 허울 좋은 핑계였고, 실제로 정묘호란의 결과를 놓고 보면요, 이건 진짜 핑계 오브 핑계였어요. 실제적인 이유는 가도의 모문령과 조선이 연계해서 후금의 배후를 교란하는 것을 근절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후방이 안정화될 수 있고 안심하고 중원 공략을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실제로 이 무렵 가도의 모문령은 점점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대담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후금의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후금이 걱정했던 것은 아직 요동 지역에 대한 패권이 견고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한족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모문령이 저렇게 설치게 되면은 여기에 살고 있던 한족들이 동요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몰래 빠져나가지고 가도로 합류하는 한족들도 은근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놔둔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후금의 요동 지배력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중체대한 위협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누르하치는 이번 기회에 조선과의 전쟁을 통해서 내부적인 모순들도 해결할 겸 내부에 있는 불만을 외부로 돌린다. 그리고 자기 경쟁자들을 외정을 보내가지고, 물론 감시는 충분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민 같은 사람들을 외정을 보내서 두 가지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중앙센터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중앙센터에 갖고 있는 힘이 좀 약화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쟁 결과가 좀 신통치 않았다, 혹시라도. 그리고 또 전쟁이란 게 이게 하다 보면은 부득이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서 건덕지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박을 한다. 뭐좀 그런 목적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내부적인 모순들도 해결할 겸, 그리고 조선 방면의 전선을 안정화시키고, 확실하게 조선이 이제 후금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 저항 의지를 분쇄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한거리인 가도의 모문령을 제거한다는 전략 목표를 가지고서 조선 출령을 단행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시 조선의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은 이괄의 난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심란해 죽겠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모문령이 끊임없이 사고를 치게 되면서 하루하루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당시 그러면은 정묘호란 직전에 조선의 상황은 어땠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